자, 교재 한번 보세요. 390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오류 수정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오류해서 오류의 분류, 그죠? 예, 오류를 하는 거는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산술적 계산상 오류가 있고, 정책 적용, 우리가 적용을 오류, 그죠? 뭐, 선입할 걸 이동 평균화 했다든지, 그죠? 사실의 간과, 누락이죠, 그죠? 해석의 오류나 부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아래 오류 수정에 보면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가 나오죠, 그죠? 예.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래 했잖아, 그죠? 잡비 100원인데 요거 80원 했을 때 잡비 효율 했잖아, 그죠? 요 부분을,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단기분 오류는 요래하면 되는데, 정기분 오류는 정기 오류 수는 손실을 했죠. 그죠? 예, 요거. 그럼 요걸 비용인데, 원래는 이 비용이 20원이 언제 있을 거죠? 작년 거잖아, 그죠? 그죠? 이게 작년 거잖아요. 정기분이니까. 그 전, 작년의 비용인데, 요거 보세요. 작년의 비용인데, 작년 비용을 금년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하나 하면은, 정기 오류를 금년에, 그 작년에 비용 들고 올해 비용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가 단기죠. 그죠? 단기에 손실로 일괄 처리했다. 이래가지고, 요런 말을 씁니다. 단기 일괄 처리법. 아까 왜, 이거 세 가지 있었잖아. 그죠? 소급법, 전진법, 단기 일괄 처리 가능 있었죠. 그죠? 그게 이 말입니다. 그 작년도 오류를 갖다가, 원래 오류 비용을 처리했다. 그 말입니다. 시작. 단기 일괄 처리법. 요거는 무슨 오류죠? 중대한 오류. 그죠? 예, 그 말이 거기에, 그 391쪽에, 예, 거기에 나와 있죠. 그죠? 그 중대한 오류란 말이 나온다. 그죠? 예. 그리고 아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그게 바로 단기 일괄 처리법 하는 말 있죠, 그죠? 그 단기 일괄 처리법에서 차변에 뭐가 되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 동그라미 2번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그죠? 중대한 오류는 뭐라 하죠? 정기월 이익잉여금, 그죠? 예. 그거는 중대한 오류인 경우는 정기월 잉여금이라 한다. 아셨죠, 그죠? 예. 뒤로 넘겨 보세요. 392조, 네. 뽑으면은 2번 자동 조정 오류가 있다, 그죠? 자동 조정 오류는, 예, 방금 요게, 그 기억 보세요. 기억에 보면은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했거나 과소평가한 오류가 있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오류. 종류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오류. 자동 조정 오류를 합니다. 예, 됐고. 그럼 동그라미 2번 회계 처리 나와 있죠, 그죠? 그 회계 처리는 방금 요겁니다. 자동 조정 오류라는 것은 자동 조정 오류를 오류 발생 연도에 발견한 경우에는 반대 분개하여 수정하고, 오류 발생 다음 연도에 발견한 경우에는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하고, 중대한 오류는 뭐라 하죠? 정기월 잉여금으로 수정한다. 예, 알겠죠, 그죠? 예, 3번 내려가서 비자동 조정 오류라 그랬죠, 그죠? 비자동 조정 오류는 쭉 내려가서 기역 니은 보세요. 감가상각비를 과대과상했거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거. 요거 우리는 비자동 조정 오류. 종류는 딱 기억해야 됩니다. 아래 동그라미 2번. 예, 회계 처리가 나와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회계 처리는 결국은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예, 요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분계상에 오류는 요런 식으로 단기분을 그대로 처리해주고, 정기분일 때는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중대한 오류일 때는 정기월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뒤로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394쪽에 기본 문제고 2번 하나 보세요. 2번. 예. 예, 2번에 보면은 종로상점의 기말 재고액은 2013년 말에, 3차 연도 말에 기말 재고자산입니다. 그죠? 기말 재고자산이 700원.
700원, 또 2014년도 말에는 900원이 과대 예상됐다. 과대, 커져 있답니다. 그죠? 커져 있다. 그리고 또 2015년 말에 와서는, 5년도 말에 와서는 1000원만큼이 적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예, 이 오류가 지금 물어보는 말, 2015년도에 기말 잉여금, 잉여금과 또 하나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 이익과 또 하나는 기말 이익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그죠? 예. 지금 묻는 거는 2010, 요거만 묻을 수 있네,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우리는 뭐 다 구해 봅시다. 연도별로 3년도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다 구하고 나서 묻는, 그게 묻는 거는 요거만 묻고 있으니까, 딴만 말하면 되죠, 그죠? 예. 요거는 2015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 자, 보세요. 우리 방금 했던 거니까. 그대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700원 되니까 700원 돼, 900원 되니까 900원 돼, 1000원 소니까 1000원 소,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대로 700원 돼, 그대로 900원 돼, 그대로 1000원 소, 끝났죠. 그죠? 그런데 하나 더 합니다. 그죠? 예. 요게 다음으로 요것만 넘어갑니다. 그죠? 700원 돼가 뭐가 되죠? 700원 소. 요 900원 대가 900소. 예, 다 있습니다. 그죠? 끝. 이렇게. 예, 알겠죠? 그죠? 예. 몇 번 반복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뭐 어려운 거 전혀 아니고 요령만 딱 알고 있으면 되니까. 예. 그럼 묻는 말 보세요. 결과적으로 요거 물었으니까 이익은 얼마? 1900소. 요건 얼마? 1000소. 답이잖아. 그죠? 예. 알겠죠? 예. 자, 여기에서 약간 이제 응용된 문제가 3번입니다. 그 시험 문제는 2번이 잘 나옵니다. 2번. 예. 2번 지금 방금 요런 모양이 시험의 표준 모양이고 요걸 약간 응용했습니다. 3번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연도별 수정 후에 정확한 이익을 구해 보세요. 자, 일단은 2013년도에 한번 보세요. 그건 약간 수정된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2000 문제를 보니까 2013년도에 거기에 보니까 단기에 보관 이익이 얼마죠? 20만 원이죠. 요 20만 원이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고 있죠.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20만 원을 보고했지만은 그게 잘못됐다. 그죠? 왜 잘못됐느냐? 그때는 기말 재고가 5만 원이 커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잘 보세요. 그 박수 이해되죠? 그죠? 그 당시에는 이익이 20만 원 보고됐지만은 그 잘못된 게 실제보다 그죠? 기말을 5만 원 과대 계산했잖아요. 그 기말을 5만 원 과대 계산해서 이익이 20만 원이니까 요걸 수정하면은 정확한 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묻는 말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기말 재고가 5만 원 커졌습니다. 5만 원 커졌으니까 이익은 5만 원? 예? 커졌지. 그죠? 5만 원 커진 게 얼마? 20만 원. 정확한 이익은 얼마? 15만 원. 답.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니 2013년도에 정확한 이익은 얼마? 15만 원이다. 아셨죠? 예. 자, 이번에 2014년도 해볼게 보세요.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답 나왔습니다. 그죠? 정확히 15만 원 알았고, 이번에 14년도, 거기에 지금 14년도 보고된 게 얼마죠? 23만 원인데, 이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자, 그때는 보세요. 2013년도에는 오류가 뭐가 있었죠? 4만원 적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익도 4만원 적어졌겠죠? 조심하세요. 요 이익은 작년기 넘어오잖아. 5만원 과대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요게 있다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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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다음에 넘어가는 게 있잖아, 요거, 요거.
2013년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해니까 여기 넘어오는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 넘어오는 게.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2014년도는 4만원 과소가 있지만은, 전년도 5만원 과대가 넘어오죠? 넘어오면 뭐가 되죠? 5만원 소. 소로 오니까, 5만원 소와 4만 소가 만났습니다. 얼마? 9만원 소. 9만원 소가 23만원. 알겠죠? 9만원이 자가전계 23만원. 정확한 건 얼마? 32만원이겠지. 다시. 14년도에는 4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그죠? 이익도 4만원 적어졌겠지, 뭐. 그죠? 그런데 전년도 5만원대가 넘어와야 되잖아. 그죠? 5만원대가 넘어오면 뭐가 되죠? 5만원 소. 5만원 소와 4만원 소. 얼마? 9만원 소. 9만원 소가 23만원. 9만원이 작아져 있습니다. 그게 23만원이라면은 정확한 건 얼마? 32만원. 그죠? 이렇게.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요거 응용한 거잖아. 요거 똑같은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5년도 한번 볼까요? 5년도에는 지금 보고한 이익이 얼마였죠? 14만원이죠? 요게 잘못됐다.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예. 자, 14만원인데 보세요. 기말 재고가 지금 2만원 커져 있죠? 2만원 커지면 이익도 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년도 작년에 4만원 과소가 있었죠? 거기 넘어오잖아. 그러면 4만원 과소가 넘어오니까 얼마 되죠? 4만원 과대. 4만원 과대와 2만원 과대니까 얼마? 6만원 과대. 6만원 과대가 14만원입니다. 6만원 커져 있다, 그죠? 정확한 얼마? 8만원이지. 그니, 자, 다시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모양, 요 다시 한번 볼게 보세요. 요거 이거잖아, 그죠? 요 이익에 미친 영향 이름 물었을 때, 그죠? 요게 지금, 이제 이걸 여서 안 하고, 거꾸로 한번 해볼게 보세요. 똑같은 모양인데. 그니, 우리는 연습할 때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이익은 700원 되고, 900원 되고, 1000원 소에 됐잖아, 그죠? 했다가, 요게 넘어가잖아, 그죠? 700은 뭐가 되죠? 소. 요거 넘어 뭐죠? 900은 소잖아. 그죠? 요렇게. 이건 알았죠? 그죠? 요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예. 요런 걸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얼마죠? 1000원 소죠? 맞잖아. 그죠? 이거 5년도만 물어보면 1000원 소인데 이게 넘어와야 되잖아. 결국 900은 대가 내려오잖아. 대가 내려오면 뭐 되죠? 900은 소.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온다 이겁니다. 900은 소. 그 요거는 900원 대가 그대로 내려오잖아, 그죠? 내려오고 요게 700원 대가 요래 와야 되잖아요. 오면 뭐 되죠? 700원 소. 요거는 하나밖에 없죠. 700원 대. 이걸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그럼 요 문제도 마찬가지에 지금 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 문제 다시 보세요. 3년도에 이게 지금 이게 나옵니다. 5만 원 과대가 돼 있고. 이거는 4만원, 4년도, 14년도 4만원 소가 되어 있죠. 5년도는 2만원 대가 되어 있잖아. 그죠? 1이 되어 있잖아. 이렇게. 지금 그 문제가, 그죠? 1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미치는, 이거 물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5만원 되니까, 이게 5만원 대,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거 얼마? 4만원 소, 이거 얼마? 2만원 대까지는 됐죠? 그대로 내려왔고, 여기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얼마? 5만원 소. 요거 넘어오면 4만원 소가 아니고, 대. 결국 요거 얼마? 5만원 대. 9만원 소. 6만원 대죠? 근데 이걸 발견하기 전에, 이때 이익이 얼마였죠? 20만원이었고. 그죠? 이때는 이익이 얼마였죠? 23만원. 이때는 이게 얼마였죠? 14만원. 이 말이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게 5만, 요걸 발견하기 전에는 2만, 20만원이었는데, 5만원 커져 있으니까, 이게 실제보다 5만원 커져 있다. 답 얼마? 15만원. 그죠? 요거는 23만원인데, 9만원 적어져 있잖아. 9만원 작아져 있는 게 23만원이니까, 이거 얼마? 32만원.
그죠? 요거는 6만원 커져 있죠? 커져 있는 게 14만원이니까 정확한 거는 8만원. 결국은 1에 하나, 1에 하나 똑같잖아. 그죠? 예. 알 수 있죠? 예. 그럼 여기 좀 헷갈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했어요. 이렇게. 예. 요래 해서 그냥 하는 게 좀 헷갈리면은 똑같잖아. 모양이. 그죠? 그래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기도 하고 약간 응용된 거죠. 그죠? 예. 그 2번, 3번 모양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우리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좀 몇 문제 한번 봅시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403페이지. 예. 예, 403쪽에 찾았죠. 16번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니 전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네. 그죠? 16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찾으라 하면은 예, 자동 조정 아닌 건 뭐죠? 비자동 조정 오류죠. 비자동 조정 오류는 딱 두 개잖아, 저거. 강가 상각비와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오류. 그죠? 몇 번? 2번. 그러니까 이런 걸 답을 바로 열어 찾으면 되는데 그 이제 3번도 약간 헷갈리죠. 그죠? 3번 보세요. 이거 알잖아요. 이거 우리 그죠? 기초 여기 뭐죠? 기말 여기에 매입 여기 뭐죠? 매출 원가. 매출 원가다. 그죠? 그러면은 요게 커지면은 매입이 커지면은 요게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커지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걸 또 집어넣어 놨잖아. 그죠? 매입이 커지면 이것도 커지잖아. 그래서 3번은 자동 조정 오류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기말. 결국은 요게 커지면 요게 커진 거. 기말의 오류가 자동 조정이잖아. 그죠? 요 자체가. 그런데 2번은 아니잖아. 그죠? 비자동 조정 오류.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알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예. 다음, 17번. 아래 2014년도 이익에 미치느냐 물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13년도 1000원 커졌고 14년도 와서는 2000원 적어졌네. 그죠? 그럼 이익에 미친 영향 물었으니까 예. 그러면은 2013년도는 1000원 과대가 넘어와야 되죠. 1000원 과대가 넘어가면 뭐가 되죠? 1000원 과소. 답은 얼마? 3000원 과소. 그게 답이 되어버리죠. 그죠? 정답 3000원 과소. 이렇게 알겠죠? 예. 정답 4번. 다음에 아래고 18번 문제 보세요. 그거는 또 간평 기출 문제네. 그죠? 예. 간평 문제인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자, 문제를 보니까 2013년도에 예. 요게 2013년도에 기말 재고 자산이 실적보다 80만 원이 커져 있고. 그죠? 2014년도 말에 와서는 실제보다 50만 원이 적어져 있다. 자, 아래 묻는 말 보세요. 지금 이런 기말 재고 자산의 오류가 2014년에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저 묻는 말 잘 보세요. 2014년 12월 31일에 이익잉여금에 대한 오류는 물었네. 그죠? 법인세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결국은 2014년도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14년도 여기 와서 기말 잉여금을 묻고 있죠. 그게 지금 묻는 게 이익이 아닙니다. 그죠? 단기 순익을 묻는 게 아니고 잉여금 묻잖아. 잉여금은 갔다 그랬죠? 갔다가 그랬으니까 답이 바로 보이지 뭐. 바로 공짜 답. 갔다 그랬으니까. 그죠? 기말 잉여금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기말 잉여금은 기말과 같다. 알면은 바로 갔다. 답 50만원 과소. 그죠? 이렇게. 예,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냥 이래 하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요 시간 지나면 또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그니 자꾸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19번 한번 보세요. 그 19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19번 보니까 2년도에, 아, 요거는 지금 강가상각비다. 그죠? 강가상각비가 5,000원이 커져 있다. 그죠? 3년도에 와서는 보니까 3,000원이 적어져 있다. 어, 이거는 3,000원이 적어져 있다. 그랬네. 그죠? 이런 오류가
아래 뭐를 묻는지 보세요. 감과 상각비가 주어지고 나서 아래 묻는 말이 뭐죠? 기말 잉여금 묻고 있죠? 기말 잉여금, 몇 년도 기말 잉여금? 3년도 요금 묻고 있네. 우리는 아까 2년도 다 해봤잖아, 그죠? 그럼 3년도 요것도 할 수 있지, 뭐, 그죠? 예. 여기는 지금 2년도만 아세요. 2년도 요거는 여기에 5천원 되니까 감과 상각비입니다. 그죠? 상대가 그죠? 감과 상각비가 5천원 커졌다면 기말 잉여금은 5천원? 예? 비용이 커졌으니까 기말 잉여금은 작아요. 그 요게 감과 상각비인지 기말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기말과 기말 잉여금 요거는 같다 그랬지만은 감과 상각비는 다르잖아, 반대. 그죠? 비용이니까. 알겠죠? 예. 이거는 기말 상품을 말하는 상품, 자산. 요거는 자산이고, 요거는 뭐죠? 비용이지, 비용.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년도에는 3,000원 소지만은, 감과 상각비는 비자동 조정 오류, 요게 합산해야 되죠? 그죠? 요걸 합산하면 얼마죠? 2,000원 대. 2,000원 되니까 2,000원 소. 답. 답이잖아. 그죠? 2,000원 소. 예. 그래서, 감과 상각비 2,000원 소다. 그죠? 예. 다음, 20번도 한번 보세요. 시험 많이 나왔죠? 그죠? 이 오류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20번. 12월 31일에 기말 재고 자산을 3,000원만큼 과대 계산했다. 과대. 그런데, 그에 보고된 이익이 18,000원이다. 정확한 이익 얼마? 뭐 간단하네, 그죠? 기말이 3,000원 커졌다면 이익도 3,000원 커져 있겠죠? 커져 있는데 그게 18,000원이다. 이게 3,000원 커져 있다. 실제는 얼마? 15,000원. 그죠? 다음, 21번. 회계상 오류에는 비자동 조정적 오류라는 것이 있다. 다음 중 어느 것에 이에 해당하는가? 세무지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럼 비자동 하면 두 개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라 그랬죠? 감과 상각비, 또 하나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그럼 딱 찾아서 몇 번? 1번. 1번. 네. 22번. 그것도 간평 기출 문제네요. 그죠? 우리가 저 회계학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보면은 예, 제일 이제 그 문제 어렵게 나오죠, 그죠? 공인회계사, 그죠? CPA입니다. CPA고 이제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제 주택관리사, 그리고 이제 공무시험이죠, 그죠? 세무지 공무시험 이게 9급도 있고 7급도 있죠, 그죠? 공채 시험에. 그런데 순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보다는 우리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더 어렵고 이 7급, 9급 세무직 시험 이것보다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여기 더 어렵죠. 이것보다 이게 더 어렵고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 공인회계사 이 시험인데 그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이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우리 시험하고 요거는 비교해봐야 되잖아, 그죠? 예. 우리보다 약간 더 어렵잖아요, 간평 시험이. 우리보다 조금 더 쉬운 거, 요걸 같이 나중에 이제 이 간평 기출 문제는 중간 중간에 많이 풀어볼 겁니다. 이것도 풀어봐야 되고. 그런데 요거하고 요게 보면은 문제가 같은 객관식인데 약간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보면 문제 나오는 게 시험 출제가 그래서 우리는 같은 요렇게 같이 봐야 돼요. 우리 시험 비슷한 게 이리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우리도 뭐 이거 비슷한 모형을 이제 따라가니까 그 요런 기출 문제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뭐 좀 연하세 한번 보세요. 22번 한번 보세요. K회사의 회계 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다음 같은 오류가 있으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오류가 뭐라서 그럼 아래 오류를 한번 보세요. 2013년도 기말 재고 자산이 그죠? 7,000원이 작아졌다. 작아졌고 2014년도 기말 재고가 10,000원이 커졌다. 이런 오류가 그죠? 그게 미치는 영향
지금 묻는 말 잘 보세요. 2004년도에, 그죠? 예. 2004년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이게. 그죠? 또, 2014년에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름 묻잖아요. 두 개. 우리 방금 두 개 다 했잖아, 그죠? 예. 우리는 이걸 다 해봤죠, 그죠? 3도도 했잖아, 우리가 방금. 요것만 묻는 건 요건데, 자, 보세요. 이, 같다 그랬죠? 그죠? 기말과 이, 요, 저대로 니롬이래. 7천원 소, 요거 니롬 얼마, 만원 대, 요것도 니롬 얼마, 7천원 소, 요것도 만원 대. 단, 요 이익만 7천원 소가 넘어가면 뭐 되죠? 7천원 대, 것, 그죠? 그럼 2014년도에 이익에 미치냐 요거 기말 잉여금 요거 답 그죠? 예. 그 요걸 얼마 17,000원 대와 만원 대 그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17,000원 대와 만원 대 여기 답이다. 예. 이제 모양을 알겠죠, 그죠? 예. 넘겨 보세요. 이번에는 24번 고 한번 해볼까요? 24번 우리 조금 전에 기본 문제 했던 거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죠? 24번. 순천회사의 장부상 이익과 재고자산 기말 재고액에 오르는 다음과 같다. 예, 묻는 말. 6차 연도 말에 있어서 수정된 이익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6차 연도를 보니까 6차 연도에 지금 장부상 이익이 9만원 돼 있죠? 요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뭐가 잘못됐느냐? 보니까 오류가 뭐죠? 과대 18,000원. 그죠? 과대만 보면 안 되죠. 그 위에 거 봐야죠. 그 위에 게 뭐죠? 과소. 거기 넘어와야죠. 과소는 넘어오면 뭐가 된다? 과대. 그럼 과대 4,000원과 과대 18,000원이 만났습니다. 과대가 얼마? 22,000원. 과대 22,000원입니다. 22,000원이 커져 있다? 적은 이건 얼마? 22,000원 빼야지. 빼면 얼마? 68,000원 정답. 그죠? 자, 하나만 더 넘어갈게요. 3차 연도에 정확하니 계산해 보세요. 3차 연도. 3차 연도에 정확하니. 지금 장부상 이익이 얼마냐면은, 그게 85,000원이네. 그죠? 그게 잘못됐다. 정확한 이익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예. 정확한 이익이 얼마? 11만원 정답. 11만원 맞죠, 그죠? 왜냐하면은, 과소 15,000원 있는 데서 과대 만원이 넘어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과소가 25,000원이죠. 25,000원 과소가 85,000원이니까, 더해줘야 되잖아, 그죠? 더하니까 11만원. 예. 다음, 오른쪽에 있는 26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26번. 우리 시험에 요래 나왔습니다. 정기 오류 수정 손익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정기 오류, 그러니까 오류가 아닌 거 찾아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오류가 아닌 거. 무형 자산에 대하여 강가 상각을 해오지 않다가 금년에 2년분을 몽땅 했다면 오류를 수정한 거죠. 오류 수정한 거고. 두 번째,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금기부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해서 이동 평균법으로, 이거는 뭐죠? 회계 정책의 변경. 2번은 오류가 아니죠? 답 2번. 3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강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으로 변경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했으니까 오류죠? 정기에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오류. 비품 50만원 매입하고 8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잘못 계장했다. 이것도 오류. 그죠? 예. 다음 27번. 자, 27번 한번 보세요. 예,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재고 자산에 대하여 실지재고 조사법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말에 상품의 외상 매입의 기장을 누락했다. 상품의 기장을 누락했답니다. 또 이것을 실지 조사에서도 생략되었답니다. 이와 같은 오류가 자산, 부채 및 추주 지분, 추주 지분은 자본을 말합니다. 자본. 그리고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알겠죠? 아까 했던 거 똑같잖아. 그죠? 거래가 어떤 거래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죠? 이 거래를 누락했답니다. 누락. 빠뜨려 버렸다. 그럼 상품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자산을 누락해서, 누락. 자산 어떻게 되었죠? 적어졌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부채도 누락해서 부채도 적어졌죠. 자본은 불변. 이게 동시에 작아지면 이거는 변동이 없잖아. 그죠? 그럼 답 찾으면 되겠네. 몇 번이죠? 예? 3번이죠? 예, 정답 3번. 예. 그 28번 문제는 아직 요런 모양으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28번 잘 보세요. 기말 재고자산과 강화 두 개 나와있죠. 그죠? 그 기말은 무슨 오류? 자동 조정 오류. 강가상각비는 비자동 조정 오류. 이렇게 섞어놨잖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아, 요렇게 해서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자, 우리 이제 오늘 뭐 공부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3년도와 4년도 문제 보니까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오류가 3,000원 과대와 1,000원 과소. 또 하나는 감가 상각비가 오류가 있었다. 그죠? 2,500원 과대 커졌고, 그리고 800원이 적어졌다. 이런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거 묻잖아, 그죠? 예. 물론 거기에, 예, 묻는 거는 2010원도 묻고, 이거 묻는 말 잘 보세요. 묻는 말은 지금 주어진 자료는 3년도와 4년도인데, 묻는 거는 몇 년도 묻고 있죠? 5년도 묻고 있네. 그럼 5년도에는 여기 지금 오류가 안 주어졌죠? 오류는 없다, 그죠? 그런데 이걸 묻고 있습니다. 뭐, 묵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다 할 수 있지, 뭐. 그죠? 이렇게. 이걸 문다, 그죠? 이거. 이건 오류가 안 주어졌는데, 없었는데, 오류 묻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보세요.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거는, 이거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헷갈리니까. 이거 따로 보고, 따로 보세요. 따로. 따로. 자, 따로 묶게 보세요. 요거와 요거는 뭐죠?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같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3,000원 대고 그대로 내려올 거고, 1,000원 소가 그대로 내려온, 같다 그랬으니까, 제로니까 제로. 그죠? 같다. 요거와 요거는 같다. 알겠죠? 그대로 내려갔고, 두 번째, 강가상각비 보세요. 그럼 강가상각비는 요거 3년도에는 2,500원, 요 대마 보면 되네. 그죠? 요 2,500원 되니까 보세요. 요게 2,500원 커졌다. 비용이 커져서 막 잉여금은 작아지죠. 됐고.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2004년도 와서는 요게 800원 소지만은 요게 같이 오류가 남아있다 그랬잖아. 그 요걸 같이 봐야죠. 이렇게. 그죠? 같이 이렇게. 요게 얼마죠? 아닌데, 대고 손대. 1,700원 되지. 상계하니까. 1,700원 되니까, 1,700원 비용이 크니까, 요거는 적어지지. 소. 그죠? 자, 이제 마지막 5년도 와서 보세요. 이 5년도는 여기는 오류가 없지만은 합산한다 그랬죠? 이렇게.
전부 합산하니까 이 자체가 얼마죠? 1700 대산. 그죠? 1700 되니까 1700 소. 끝. 묻는 걸 이걸 묻고 있으니까 답은 얼마? 1700 소. 답. 산도 물었다면 얼마죠? 2700 소. 3도 물었다면은 500대. 그죠? 예. 3도를 물었으면은 500대. 4년도를 물었으면은 2700소. 5년도 물었으니까 1700소. 이렇게. 그니, 이게 이제 자동 조정 오류고 비자동입니다. 그죠? 이걸 요래 섞여 나오면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같이 하면 헷갈리잖아. 그죠?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면 된다. 그죠? 자, 이번에 하나 더 29번 보세요. 29번.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잖아. 보세요. 그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여기에도 다 여기에 기출문제 다 수록한 거 아닙니다. 1분만 여기에 수록했으니까 이후에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29번. 단기에 발생한 급여 20만을 인식한다. 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 미지급 비용하면 되겠다. 그죠? 원래 급여 20만원을 장부상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오류를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발견했다. 마감되기 전이니까 단기분이죠. 단기. 단기는 그대로 하면 되지. 몇 번? 급여 1번 답. 답이 1번이고, 요게 만약에 문제가 마감 후에 발견되었답니다. 마감 후라면 몇 번? 정기오류, 수정, 손실 몇 번? 2번 되겠지. 또 문제가 중대한 오류라면 몇 번? 3번. 3번 되겠죠, 그죠? 3번, 예. 여기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예. 다음 30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30번.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시행해야 될 거는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고 뭐죠? 객관식입니다. 예. 근데 주관식 공부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시험에 객관식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잖아, 그죠? 어렵고. 우리는 객관식, 항상 요때, 요거 객관식 따라간다는 거는, 그죠? 요걸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양,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 기본 이론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해하고, 요걸 갖다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 그죠? 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는 회계는 이것만, 이론만 따로 하고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이론 이해하고 나면은 요게 따르는 문제도 풀어봐야 됩니다. 그게 항상 회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과목 있잖아. 그죠? 민법이나 시설은 이것만 하잖아. 이론 부분만. 그죠? 하고 나중에 문제 풀이 하지만 회계는 이거 따로 하면은 뭐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돼. 이거. 이론하고 문제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붙여봐야 됩니다. 30번 한번 보세요. 뭐를 그게 문제를 딱 읽어보다 보면은 박스를 한번 보세요. 뭐 기초재고자산 기말조 야 이런 말이 나왔다 그죠? 이게 뭔지 그 말이 아하 이거구나. 아 여기 딱 떠올려야 되죠 그죠? 아 여기서 문제 만들었구나. 이게 뭐죠? 기초기말 이게 뭐 매입 매출 이 아 요 자료구나. 요게 딱 떠올려야 돼. 여기 그러면은 문제 풀기 쉽죠 그죠? 네. 그 문제 보세요. 자, 기초재고자산, 여기 무슨 오류가 있었다. 오류가 있었는데, 예. 기말재고자산도 오류가 있었는데, 이거는 8만이 어떻게 됐죠? 커졌죠? 이런 오류로 인해서 이익이 23만원만큼 커졌다? 요거는 어떤 오류 있었나? 이런 묻잖아. 그죠? 지금 문제가 여기에 오류가 있었고 이 오류가 있음으로써 이 두 가지 오류가 결과가 이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어떤 오류 있었나 이런 묻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거 8만원이 기말이 커졌다면 이거 어떻게 되죠? 커지죠? 요게 커지면 커진다 그죠? 그럼 8만원 커졌으니까 요 8만원 커진 걸 빼고 나면 얼마 남죠? 빼고 나면 15만원 대가 남죠? 8만원 대 빼고 나면 15만원 대 되면은 요거는 소. 정답 15만원 소.
얼마나 간단하잖아, 그죠? 8만원 되니까, 요게 8만원 대가 요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8만원 대를 빼고 나면 15만 대가 남죠? 되니까 요거는 뭐, 소. 답 15만원 소. 정답. 그죠? 그게 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1번. 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31번 문제, 예, 곧 읽어보세요. 그걸 딱 읽어보면 이제 요런 게 이제 처음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딱 안 떠오르지만 이제 몇 번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아, 요 문제가 여기서 문제 만들었구나. 요런 게 이제, 그죠? 예, 금방 딱 이해가 되죠. 요거는 아, 매출원가 자료구나. 그 문제 읽어보면은 요거는 이익 구하는 거고, 요거는 매출원가 자료 가지고 문제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요런 모양이다. 그 31번 모양이. 예. 그래서, 기초 재고 자산이 52만원 과소가 됐다. 예. 요게 52만원이 적어졌고, 또, 기말 재고 자산이 10만원 커졌답니다. 이게 10만원 커졌다. 이런 두 가지 오류가 있었는데 이 매출원가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묻잖아,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우리 아까 시간에 했던 거 똑같잖아요. 자, 보세요. 요게 커지면 요거는 적어지죠. 요게 커지면 적어지잖아. 요거 적어지면 요것도 작아지죠. 다른 면이 있는 거는 같다 그랬잖아, 비례. 같은 면이 있으면 요게 커지면 요거는 적어지죠. 요거는 차변이 있잖아, 그죠? 요게 적으면 요것도 적어지죠. 50만원 소니까 요것도 50만원 소. 결과는 얼마? 62만원 소. 답. 답이 된다, 그죠? 예. 자, 마지막 32번. 잘 한번 보세요. 그것도 답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미지급금을 현금 지급한 거래를 두 번 기록했답니다. 이런 오류가 미치는 영향. 미지급금을 두 번 지급했답니다. 장부상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그죠?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을 두 번 기장했다. 두 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부채가 두 번 나가버렸습니다. 부채가 커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예? 두 번 나갔는데 돈이 적어졌지. 왜 크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두 번 나가버렸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도 적어졌죠. 부채를 갚아줬잖아. 갚아줬는데 여기 부채잖아, 그죠? 부채를 내가 10원 갚았는데 20원 갚은 걸 기정했으니까 장부상의 부채가 줄어들었지. 이해 안 됩니까? 10원 주고 20원 써놨으니까 부채 그만 더 줄어들었잖아. 현금이라는 자산이 두 번 나가버렸죠. 자산도 작아졌죠. 이 답입니다. 33번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오류가 아닌 거 찾아봐야 되잖아, 그죠? 법인세를 추가 납부했고, 아 이거 잘못했구나. 상여금 과소 이것도 잘못했고, 이자 비용을 누락한 것도 오류. 내용 연수를 수정하는 것은 뭐죠? 추정의 변경. 분류 오류, 오류, 그죠? 예, 이렇게 오류, 예, 끝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음 주는 수업이 수요일입니다. 말씀드렸습니까? 예, 오류 수정 끝납니다. 다음 주 재무제표. 월요일 아닙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 날 회계 수업입니다. 예, 자, 오늘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